아, 죄송한데 이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몇 군데 얘기를 했는데. 아,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저 끝인가요? 아니, 그래서 잠깐만. 아, 네. 아니, 그거는 지켜주셨어야죠. 네. 저희가 지금 아직 첫 방송도 오늘 나가야 돼가지고. 근데 여자친구랑 선약이 있었거든요. 서로 비밀 같은 거 없기로 했기 때문에. 아, 근데 네. 약속을 먼저 한 건 저희잖아요. 여자친구 만난 게 8년 전이어가지고. 아,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별거 아닌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놓치지 마라. 나 다음 주에 방송 약속. 놓치지 마라, 놓치지 마라. 네. 재석이 형 만나게 됐다, 재석이 형 만나게 됐다. 아, 근데 약간, 현진 씨가 네. 저랑 거의 비슷한 스타일이시네요. 아, 방송. 네, 나 진짜. 네. 아니, 근데 이 프로그램이 뭔지는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후에 집에서 찾아봤죠. 아, 그러면 혹시나 그래도 시청자분들께 우리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을 좀. 아, 제가 인터넷 찾아본 바로는 이게 퀴즈를 맞추면 현찰을 네. 찾아주는 약간 부담스러운 프로. 뭐가 부담스러워? 아, 근데 다른 일을 하셔도 너무나, 뭐 직업들도 너무 잘 어울리시고. 제가 직업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어떤, 그러니까 많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야, 원래 영어 선생님. 어? 아, 진짜요? 네, 그리고 바로 옆에 보이는 여기 3층짜리 치킨집 사장이었는데 지금. 네. 와, 그러면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프로그램이 보니까는 네. 해외 분들도 많이 주목을 해주시니까. 아, 그럼 저 약간 네, 영어로 해주세요. 해부 PP는 좀 어려우시죠 지금 얘기하시기. PP가 이제 패스트 프레젠트는 분사라고 하는데 예. 이걸 왜 분사라고 부르냐에 대한 설명이 되게 자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하고 던지면 애들이 이제 처음으로 해주는데. 아니 그럼 처음부터 아니, 여기까지는 자신 있는 생각이 나는데 그 뒤에가 기억이 안 나는 처음부터 자신 없다고 얘기하면 되지. 말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아, 그래도. 예. 오늘 안 되네. 너무 끌려가지고. 아, 우리 셋이 공통점이 좀 지금 봤어요. 말이 너무 많아요. 아. 그리고 남에게 안 듣고. 헤비 토커예요. 헤비 토커. 네, 헤비 토커. 네. 여자친구가 많아요. 진짜 제발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거든요. 괌에서 오고 있는데 제발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너무 자기랑 맞는다. 네, 저 여기 이제... 이 친구가 전형적으로 주인공 되고 싶어 하네. 저도 안 그러면 웃긴데 지금 못 웃기고 있잖아요. 원래 지금 정도를 몰라가지고. 폭주 기관차에서 찾아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그 현주 씨도 약간 네. 좀 그 내 인생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좀 주인공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좀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직업을 바꿉니다. 아, 그래서 도망자, 도망자. 그만 도망자. 인생의 도망자. 잘 안 되네요. 이런 사람 처음이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아니, 이게 저랑 비슷한 게 인생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아, 인생의 주인공. 사실 또 도망치고 싶은 그런 심장이거든요 지금. 네. 학원 하다가 도망치시고 네. 또 치킨집 하다 도망치시고 네. 지금 이제 이 정도 도망은 도망도 아닙니다 사실. 아니 그러니까 권리금도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 저 실례가 되면 제가 말할 틈이 없네요. 네. 자기야, 자기라도 조용해. 아, 저 어제 실례가 되면 왜 네. 본인이 조용히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만. 나는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래요? 자기는 잠깐 없었어. 아니 그 제가 해야 될 일은. 아, 제가 지금 말씀 안 들으려고 했는데. 네. 봐봐요. 제 가방이잖아요. 제 가방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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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이 안에 온통 유재석 씨께 들어있어요. 아, 이거 하실 사람 되게 많아요. 네, 유재석 씨의 휴대폰, 치약, 칫솔 이런 게 왜 제가. 가만해요. 내 집 가방이 없죠. 여기다 들고 다닐 수 없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주 씨에게 들었어요? 이거 할 사람 많대요. 너무 많습니다.